안녕하세요, 3분차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년 GDP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GDP가 뭐야? 대한민국은 이 순위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GDP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가 10위권이라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글자만 하나 다른 GNP가 나오면 갑자기 혼란이 오는데요. GDP와 GNP, 그 뜻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3분 차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GDP는 국내 총생산이란 뜻입니다. 국내라는 뜻은 한 나라의 영토 안을 말하는데요.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생산을 합한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는 영토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회사가 생산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GNP만 포함되지. 이에 비해 GNP는 국민 총생산이란 뜻인데요. 국민이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만들어낸 모든 생산을 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반대로 국내에 있더라도 외국인 회사와 외국인 노동자가 만들어낸 생산은 GN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GNP를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GDP로 순위를 매기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보다는 영토를 기준으로 한 GDP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죠. 국민보다 나라로 묶는 게 더 좋겠어. GDP와 GNP는 모두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생산이 많다는 것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GDP가 높다고 해도 반드시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개인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인도는 GDP 5위인 경제대국이지만 세계적인 인구대국이기 때문에 1인당 GDP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GDP 높으면 뭐래? 정리하면 GDP는 한 나라 안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생산을 모두 합한 것이고 한 나라 기준 GNP는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생산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국민 기준. 이제 GDP와 GNP 차이를 아셨나요?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